높이나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박서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KR 블로그 247입니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은 2024년 7월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남자 가수 부문, 최고 미남스타 부문, K-POP 킹 부문, 예능 셀럽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최고의 자리로 올라섰다. 이는 그의 팬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박서진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에 대한 깊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며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서진의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결합되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그는 항상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 그는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의 진심 어린 음악과 열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 박서진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의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빛날 것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박서진의 진솔한 인터뷰는 그의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2013년 첫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하며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탄탄한 실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2023년 미스터 트로트에서 현역 부의 에이저로 참가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본선 2차전에서 안성훈에게 패배하며 탈락했다. 이 경험은 그의 음악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이후 더욱 결정적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그의 노력은 2023 장구의 신 박서진 쇼 광주와 2023 장구의 신 박서진 쇼 대구 공연에서 빛을 발했다. 이 공연들은 박서진이 팬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음악적 교감을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는 이 공연들을 통해 자신이 왜 장구의 신이라 불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최근 박서진은 KBS 2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이에 합류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혔다. 그는 팬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인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박서진은 뛰어난 차트 성적을 통해 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의 1위 차지는 그의 꾸준한 노력과 팬들의 지지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스타 서베이를 통해 진행된 이번 투표는 팬들이 SNS 로그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매일 일정수의 투표권을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박서진의 팬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그를 지지하고 응원했다. 박서진은 트로트의 별로서 그리고 대중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더욱 큰 무대로 나아가고 있다. 가수 박서진은 이제 장구의 신을 넘어 노래 잘하는 가수로 더 나아가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과 노력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함께 응원하며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감사합니다.